박정훈 선수가 강력한 난타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고 선수가 복싱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절대 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 경기 역시 5분씩 총 3라운드입니다. 그에 맞서 아코 선수는 박정은은 태클만 시도할 텐데 오히려 그 전에 끝내주겠다라는 도발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박정은과 일본의 아코.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사우스포로 넓게 허리를 잡고 네. 이렇게 킥으로 먼저 적극적인 아코입니다. 앞손 계속 뿌려주면서 잽을 주고받습니다. 다시 킥. 아, 네, 아코 선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선수가 오히려 지금 조금 조용합니다. 자, 계속 잽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손 인사. 아, 왼손 들어갔습니다. 저기 아코 선수 특기로 라이트 걸려. 아코 버텨냈습니다. 아, 네. 서로 한 방씩 걸렸는데 오히려 주먹이 더 강력했습니다. 박정은 왼손, 오른손, 스트레이트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강력합니다. 바디 쪽 킥 피해냈고요. 박정은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아코. 네, 아코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공격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왼손 터치였다. 완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프리 스톱. 상대가 안 됩니다. 박정은입니다. 박정은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이야,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게 챔피언이다. 클래스를 보여주는 박정훈 선수. 중간에 하나 걸렸을 때 아코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압동의 모습은 사라졌고 혹시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잠정 챔피언 박정훈 선수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지켰습니다. 타격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 타격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박정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신유진 선수와의 타이틀 매치는 12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그 타이틀전을 앞두고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운에 성공한 이후에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 펀치였다. 대단합니다. 오히려 아코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박정훈 선수의 속잡고 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실 저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는 아코 선수인데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지만 심판은 레프리 스탑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경기 여성부 마이너스 50kg 계약 재정 매치 공식 판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55초 펀치 이한 레프리 스탑 TKO로 레드 코너 대한민국 팀 스트롱울프 박정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잠정 챔피언 박정훈 선수의 1라운드 TKO 승리입니다. 아코 선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